2019년 4월 10일 EHT 프로젝트 팀, 즉 이벤트 호라이즌 텔리스코프 프로젝트 팀에 의해 인류 사상 최초로 블랙홀의 실제 이미지를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 세계 동시에 모든 언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럼 블랙홀이란 무엇일까요? 강한 중력에 의해 빛도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 영역이라는 블랙홀 개념은 처음 18세기에 등장,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고 난 후 슈바르츠실트가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서 존재가 예측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와서 학계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64년에 100조짜리 X1에서 블랙홀로 추정되는 천체를 최초 발견합니다. 블랙홀 관측 준비는 언제부터였을까요? 2009년에 전 세계의 100여 개 연구팀이 참여한 EHT, 즉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블랙홀에서 뿜어나오는 X-ray 방사에너지인 전자기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구 크기의 초대형 전파 망원경 효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스페인, 남극, 칠레, 사대륙에 있는 8대의 전파 망원경을 연결하는 관측망을 구성하였다 합니다. 이는 허블 망원경보다 1000배 이상의 해상도를 확보하는 효과로 뉴욕에 앉아서 파리의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라 합니다. 10년 가까이 준비 작업을 끝냈다 합니다. EHT팀은 2017년 4월 5일 첫 타깃으로 지구로부터 5,500만 광년 떨어져 있고 천여자리에서 붉은 가스로 뒤덮여 있는 은하 M87 중심부를 조준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를 M87로 정한 이유는 관측된 가장 큰 블랙홀이고 8군데 망원경에서 관측에 용이한 위치이어서 결정되었다 합니다. 측정한 데이터는 약 5000 테라바이트, 즉 500만 기가바이트로 2년간의 슈퍼컴퓨터로 분석해서 드러난 블랙홀의 그림자 모습을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이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65억 배, 지름은 160억 킬로미터, 블랙홀 그림자 지름은 400억 킬로미터라 합니다. 시뮬레이션에 대한 아이디어는 MIT 학생이었던 KT 보우먼이 2016년 블랙홀 전파 측정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발표 사례가 있었고 원리는 지구자전을 이용한 계속적인 데이터 측정이라 합니다. 사실 전파 망원경 여러 대를 연결해서 하나처럼 만드는 기술은 10년 전 한국에서도 이미 실행하고 있던 기술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블랙홀의 진짜 모습을 많은 기대와 함께 뉴스와 관련 영상을 확인해봤는데요. 영상을 보는 순간 기대가 커서 그랬는지 약간의 실망감도 듭니다. 해상도가 엄청난 이미지가 고작 뿌연 고리. 이 모양은 KT 보우먼 발표 자료 사진과도 비슷하네요. 우주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많으니 향후 발견되는 현상, 사실들도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